안녕하세요, 태지쌤이에요. 오늘은 토너 TC30이라는 USB 콘덴서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약 8만원대에서 팔리고 있는 가성비 제품인데요. 저는 2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어디서 구입했냐고요? 당근마켓에서 구입했습니다. 새 제품을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당근이 제일 쌉니다.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아쉽게도 한글은 없지만 그래도 영어 설명서는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팝필터인데요. 강한 에너지를 가진 소리가 있죠. 뭐 예를 들면 피읖, 티읕 이런 강한 에너지를 가진 소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해줍니다. 팝필터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점참 마음에 드네요. 케이블은 C타입 방식이고요. 이건 스탠드예요. 높이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게 마이크고요. 마이크가 무게가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네요. 여기다가 C타입 케이블을 꼽는 거고요. 전원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. 이 스탠드가 굉장히 독특해요.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? 요게 고무예요, 여러분. 자, 보이죠? 이렇게. 탱, 탱. 이렇게 고무줄로 해놨습니다. 이거, 왜 고무로 이렇게 해놨을까, 이게.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끼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죠? 네. 보시면 이 마이크가 이 중간에 붕떠 있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을까요? 책상을 제가 모르고 확 이렇게 막 쳐주고 지금도 보면은 메인 카메라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죠. 제가 책상을 막 치니까.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무줄에 의해서 공중에 붕떠 있기 때문에 이 진동에 의한 잡음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겠다. 이런 마음이 보여지고요. 아니, 뭐,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. 간혹 가다가 이제 막 키보드를 너무 격하게 치시거나 아니면 막 마우스 같은 것들 막 쾅, 쾅, 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럴 때도 그런 잡음들이 최대한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음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제가 구입했던 로이츠 웹캠에 들어있는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현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웹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니터에 달기 때문에 모니터하고 제 입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, 태지쌤입니다. 지금 현재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토너 TC30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 웹캠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? 훨씬 듣기 편하신가요? 전원 버튼이 따로 없다는 점, 그리고 볼륨 조절이 어렵다라는 점,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음질 면에서는 마음에 들고요.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